여자 뮤지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관계는 어떤 쾌락만 생각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몸 안에 은밀한 점막과 점막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체액이 전달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임은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정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난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쉽게 정자의 진위를 맞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자가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콘돔과 루프가 있습니다. 콘돔은 언제 찰까요? 성관계는 상대방의 점막과 나의 점막이 맞닿는 거기 때문에 그 점막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관계가 시작을 했을 때 발기가 되자마자 여성의 몸으로 삽입이 되기 전에 착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정이 되고 나서도 콘돔을 계속 차고 있으면 발기됐던 성기가 줄어들면서 콘돔이 줄줄줄줄 셀 수 있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은 사정 후에는 바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루프입니다. 루프가 뭔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던 분들도 끼울 수 있는 작은 루프가 개발됐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피임약 먹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경구피임약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냐면 약을 통해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넣어줍니다. 피임약을 잘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조절하던 호르몬을 약으로 대신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먹는 겁니다. 호르몬제를 드실 때에는 한 달 먹어볼까 이게 아니라 한번 내가 6개월 먹어볼까 한 1년 먹어볼까 꾸준히 먹을 생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먹어주는 호르몬제 과연 정말 안전한 거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실제로 만 35세 이상인 경우 흡연하는 경우는 피임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인 피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3년짜리 장기 피임법인 임플라논입니다. 팔에다 꽂는 피임법이에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임플라논이 진행이 되는 원리는 고농도의 항체 호르몬이 나와서 대란 자체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플라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이 붓는 느낌, 살이 찐다 그러죠? 몸이 붓는 느낌이 많이 나고 부정출혈이라든지 여드름과 같은 항체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 빈도가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피임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설명을 듣고 내 몸에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의 삶과 건강, 행복을 존중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피임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피하세요입니다. 나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 나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